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추려왔습니다. 먼저 레이 달리오가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상황에 대해서 몇 마디를 해서 제가 추려왔는데요. 지난밤 링크드인에 직접 논평을 적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인들이 느낄 이코노믹 페인, 경제적인 고통은 너무너무 커서요.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래와 같은 일이란 이 푸틴의 정책에 반대하는 인터널, 내부 목소리가 강하게 나와서 그의 정권을 전복시키거나 위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러시아는 디폴트 우려가 나올 정도로 현재 서방 국가들의 제재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레이 달리오의 전망, 정말 가능성이 있을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 오랜만에 좀 들어보겠는데 러시아 쪽에 이 강한 내부 반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스위프트에서 제재를 하니 안 하니 하다가 이제 제재를 하는 걸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재 대상이 러시아의 1번, 2번 뭐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국영은행 스베르스뱅크고요. 그다음에 2대가 VTB라는 은행인데 여기가 전체 러시아 이 통화의 한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그러면 매일 얼마 정도를 외환을 소화하냐면 460억 달러를 소화를 해야 된다. 그 중에 80%가 달러화 거래입니다. 이것이 막히면 1등, 2등 은행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 사실 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가는데 네. 자, 이거를 대비해서 사실 뭐 러시아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쵸. 2014년도 크림반도 이후에 뭐를 만드냐면 자기네 외환거래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게 SPFS라고 해서 이런 사태를 지금 예견을 하고 그때도 이제 제재를 받았으니까 자기네들이 대비를 했네요. 네, 금융결제 통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았는데요. 요번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여기 이제 중국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중국도 2015년도에 CIPS라는 자기네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조하자 그랬거든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뭐 사실 자기네들 생각만큼 지금 돌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만약에 이것이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강민정 캐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내부적인 뭐 혼란 벌써 뭐 금리를 9%에서 20% 올리면 죽으란 네. 얘기거든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굉장히 공궁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스위프트 제재까지 지금 간 맥시멈으로 지금 미국 제재들이 높여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거 제가 보기에는 길게 끌 수 있는 푸틴의 여지는 굉장히 적어들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처음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만 해도 기세가 러시아가 엄청 났는데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 제재 국제적인 제재 또 반대 의견 뭐 좋지 않은 시선들이 모아지면서 또 경제 제재까지 힘든 상황이 러시아 내부에 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확인할 수 있는 레이 달리오의 언급이었고요.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셀럽은 누굴까요,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은 뛰어난 가치 투자자 빌 밀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우량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바로 중국의 알리바바입니다. We have a position. 우리는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즉 알리바바를 매수했고요. Growing position. 점점 더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저는 이 주식이 세상에서 the cheapest, 가장 싼 빅캡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면요. 알리바바의 현재 주가 수준이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5년 내 가장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같은 인터뷰에서 빌 밀러는 여행주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고요. 유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죠. 네, 다음 빌 밀러의 이야기인데 네. 알리바바를 아주 엄청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더 치피스트 스탁 인 더 월드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뭐 바닥쳤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알리바바는 잘 아시지만 3조 원대 이제 벌금까지 과징금을 물면서 중국 규제에 아주 뭐 희생양이 됐죠. 그런데 4분기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9.7% 10%대 매출이 줄었고요. 뭐 영업순이익 같은 경우는 74%가 줄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걸로 끝나면 알리바바 아 이제 다 됐네 이러지만 그러니까요. 알리바바가 시트를 친 게 뭐냐면 이번에 북경 동계올림픽이요. 클라우드로 여기서 기술 지원 다 했거든요. 근데 아주 완벽하게 끝냈다는 찬사들을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우리가 뭐 평소에 얘기하는 거죠. 알리바바 살아있네. 이게 이제 이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생중계라는 새로운 뭐 기법을도 뭐 기법이 아니겠습니다만 뭐 테크닉을 잘 기술을. 운영을 해서 사실 2018년도 평창에서도 했습니다만은 완벽하게 이번에 100% 클라우드로 중계하고 기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기대감들이 높아지면서 지금 알리바바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녹아 있는 빌 밀러의 지금 향후의 전망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만큼 규제에 대한 지금 뭐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올라갈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알리바바 주가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빌 밀러는 이 알리바바를 계속 매집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전해주세요. 황민혁 캐스터. 네, 축구 클럽 첼시의 구단주가 러시아 재벌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로만 아브라모비치라는 사람인데요. 이 첼시 구단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어제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다음 말도 살펴보시죠. 그리고 이렇게 첼시를 매각한 대금을 Charitable Foundation, 자선재단을 설립하는 데 전부 쓰겠다. 그리고 이 재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도 상당히 이번 매각 결정에 대해서 고통스럽지만 구단을 위한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속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스튜디오에서 역시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은 축구 이야기입니다.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 아브라모비치가 첼시를 뭐 건국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첼시가 성적이 좋아진 건 이 아브라모비치 엄청난 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겠답니다. 그 이제 2003년도에 삽니다. 네. 2003년도에 사서 진짜 명문 구단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존슨 총리가 부릅니다. 네. 로만 아브라모비치 들어와봐. 예. 너 푸틴하고 친화되매 자산을 좀 동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면 제가 이런 관리하고 이런 운영하는 거를 자선재단에 이것을 뭐 옮기겠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EPL에서 뭔 소리야. 어떻게 이 명문 EPL 구단을 자선재단에서 운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요 뒷얘기가 뭐냐면 스위스에 있는 모 재벌에게 30억 파운드에 팔겠다. 넘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뭐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 간단하게 지금 끝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첼시가 지금 뭐 로만이 갖고 있는 회사에 한 15억 파운드인가 뭐 그 정도 빚이 있어요. 뭐 그리고 뭐 주거니 받거니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사실 달러나 파운드화로 트랜잭션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동결이 뭔가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라서 할 수 없이 일단은 바깥으로는 자선 재단에다 하지만 자선 재단에 가서 이거를 간 후에라도 빚은 갚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억 4천만 파운드에 지금 사갖고 지금 이제 판다는 게 30억 파운드고요. 빚은 한 15억 파운드니까 뭐 동계산을 여러분 해보시면 아직도 첼시 구단주 아브라모비치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남기고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축구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뭐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가는데 스포츠계에서도 이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내년에 올해죠 월드컵에 러시아가 참가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전개가 또 이어질지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훈과 함께 왓츠업 셀럽 마리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